자, 이번 시간은 교정부호와 공문서에 관련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워드 실기를 보실 때에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실기 시간에도 함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정부호를 표기하실 때에는 정해진 기호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정부호 중에서 이 기호에 대해서 주로 학습을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글자의 색깔, 인쇄된 글자의 색깔과는 다른 색으로 표기하고, 그리고 교정하고자 하는 글자나 문장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서 뭐 삭제를 한다거나 어떤 수정을 한다거나, 자,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자, 그리고 동일한 행의 교정부호가 많이 표시될 때에는 겹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서 눈에 잘 띄게끔 표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글자 간격을 조정하는 교정부호의 종류들입니다. 아마도 많이 보셨을 부호들이 되겠는데요. 사이 띄우기, 그리고 붙이기, 그리고 줄삽입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교정 전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나면은 교정 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에도 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교정을 이렇게 한칸 띄우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붙이기는 이렇게, 그리고 줄삽입 이렇게. 자, 그리고 글자의 위치를 조절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줄 바꾸기 해서 다음 줄로 내려서 표시를 하고요. 자, 그리고 줄이기는 이렇게 화살표를 이어주는 방향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리 바꾸기 같은 경우에는 두 단어 사이에 자리를 바꾸시는 건데요. 자, 결과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은 뭐 그다지 어렵지 않게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들여쓰기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한칸 들여쓰기, 그리고 내어쓰기인데요. 들여쓰기, 내어쓰기 중에서 뭐 주로 우리 들여쓰기 같은 경우에는 안으로 들여쓰기 하시는 경우에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워드에서 실기 시험을 보실 때에는 제일 첫 문장은 두칸 들여쓰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끌어내리기 같은 경우에는 위에 올라가 있는 단어를 밑으로 그리고 끌어올리기는 아래에 있는 단어를 위로 올려주는 기능을 하겠죠. 자, 실제로 시험에 많이 등장하는 기호들은 이 글자를 교정하는 교정부호가 많이 등장을 할 텐데요. 자, 이렇게 삽입 또는 수정 그리고 삭제 주로 많이 활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외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부호들이고요. 자, 그리고 되살리기 원래대로 두기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즉, 보시면은 결과가 동일하죠. 자, 그리고 글자 바로하기는, 자, 이렇게 글자, 변경이 되어 있는 글자를 제대로 되돌립니다. 자, 그래서 상반되는 교정부호 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사이 띄우기와 붙이기, 삽입과 삭제, 들여쓰기와 내어쓰기, 끌어올리기와 내리기, 줄 바꾸기와 줄 읽기가 되겠는데요. 그냥 요 기호만 보시고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교정 부호인지를 바로바로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문서 분량과 교정 부호. 시험 문제에서 필기에서는 주로 나오는 문제가 다음 중에서 문서 분량이 증가할 수 있는 교정 부호는 무엇입니까? 혹은 감소할 수 있는 교정 부호는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때 증가는 뭐 줄삽입이나 텍스트 삽입이나 뭐 이런 것들 해서 주로 삽입에 관련된 것이나 이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줄을 바꾸거나 또는 들여쓰기를 할 때에도 역시 문서 분량이 증가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문서 분량이 증가할 수 있는 교정 부호가 되겠고요. 자, 감소할 수 있는 교정 부호는 자, 뭐 삭제를 한다거나 또는 줄을 읽는다거나 이런 것들 붙이기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주로 문서 분량이 감소할 수 있는 교정 부호입니다. 자 그리고 관계없는 것은 뭐 텍스트 바꿈이나 그대로 혹은 글자의 모양을 바꾸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교정 부호를 보시고 어떠한 교정 부호들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시다면은 필기에 있어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으시겠습니다. 그리고 뭐 간략한 교정 부호의 사용 방법은요, 당연히 정해진 부호를 사용을 하고
가지런히 표기하고 원고의 색깔과 다르고 그리고 수정하려는 글자를 정확하게 지적,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 안 되겠죠. 어떤 글자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수 있도록 지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겹쳐지지 않도록 해서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정부는 사실 문제에서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실 텐데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필기 문제에서는 풀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공문서 처리 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공문서는 문제의 비중은 크게 높지가 않은데 양이 많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쭉 저와 함께 한번 보시고 나중에 따로 공문서 부분은 한번더 문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읽어보시거나 또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문서의 분류를 먼저 보겠습니다. 문서는 먼저 작성 주체에 의해서 또는 유통 대상에 대해서 관리 방법이나 결제 유무에 대해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작성 주체는 공문서와 사문서로 분류가 되네요. 자, 그리고 유통 대상에 대해서는 대내문서, 대외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그리고 관리 방법은 보관문서, 보존문서, 현황문서. 자, 그리고 결제 유무에 대해서 뭐 위결문서와 귀결문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자, 공문서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은요. 주로 행정기관 내부나 또는 행정기관과 행정기관 사이 또는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되어서 시행되는 문서다. 자, 그런데 내 개인이 작성한 문서도 어떠한 양식을 갖춰서 행정기관에 제출을 할 경우에는 공문서가 된다. 그래서 개인이 작성한 문서도 역시 공문서에 포함이 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공문서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 법규문서입니다. 법규문서는 말 그대로 법규 사항을 규정하는 문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형식, 조문 형식에 의해서 작성하고 일련번호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시문서는 행정기관이 그 하급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어떠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가 되겠는데요. 자, 이런 지시문서는 훈령, 즉 장기간에 걸쳐서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나 또는 지시, 그래서 하급기관에 개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이 있겠고요. 자, 그리고 예규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사무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법규 문서 이외에 어떠한 행동 지침 등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일 명령 같은 경우에는 일일 업무에 관련한 그런 명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외우지 않으셔도 보시면은 의미를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고문서는요, 행정기관이 어떠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들이 소속 해당 공무원에게 알리는 것이고요. 자, 공고한다라고 했을 때 고시 같은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어떤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문서인데, 이때는 개정이나 폐지가 없는 한은 효력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고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공고는 어때요? 내용의 효력이 단기적이다. 그래서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공고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고문서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치문서는 어떠한 사항을 기록해서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고, 그리고 민원은 어때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허가인가 기타 처분 등을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민원문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일반 문서는 그 이외 나머지 문서들을 우리가 일반 문서로 규정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로 전자문서가 있는데요. 이 전자문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정보 처리 장치에 의해서 작성하고 시행하고 접수 처리되는 문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자문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우리가 전자문서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겠고요. 자, 전자문서의 보존입니다. 자, 전자문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설명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전자문서 보존하는 것은 컴퓨터 파일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자문서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드카피, 페이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파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이때에도 출력해서 보존을 할 수도 있으며, 그리고 도난이나 유출이나 혹은 분실에 방지하기 위해서 2부 이상을 복사해서 각기 다른 장소에 보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자문서 관련해서 여러분들 용어를 보시면은 먼저 정보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어떠한 정보들을 활용하거나 또는 전기통신 설비와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가공하거나 저장하거나 이런 모든 통신 체제를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 서명은 어때요? 서명 같은 경우에는 공문서의 자필로 자신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전자문서 서명은 전자문서상의 전자적 결합으로 자동 생성된 자신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한다. 그래서 전자문서 서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컴퓨터상으로 전자적으로 생성을 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전자 이미지 서명 같은 경우에는요, 전자적인 이미지의 형태로 자신의 서명을 표시하는 것이고요. 자, 행정 전자 서명은 자, 이런 기한 검토 협조 결제권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되거나 또는 전자 형태의 정보로서 인증을 받은 것을 우리가 행정 전자 서명이라고 할수 있는데 다 여러분들이 말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 가능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효력 발생 시점은요, 수신자 컴퓨터에 파일로 등록이 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제 공문서로 다시 돌아와서, 자, 공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입니다. 자, 먼저 공문서의 성립은요, 일반 문서 같은 경우에는 결제권자의 결제에 의해 성립이 되지만, 이 전자문서 같은 경우는 어때요? 결제권자가 전자문자 서명을 하거나, 전자 이미지 서명을 하거나 앞서서 여러분들이 전자 문자 서명이나 이미지 서명에 대한 설명을 잠깐 보셨는데 자 또는 행정 전자 서명을 포함한 결제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성립 요건이 네 가지가 보이네요. 자 공문서의 성립 요건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읽어 보시고 넘어가시고요. 자 공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문서가 수신자에게 도달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종이별로 나와 있습니다. 법규 문서는 공포 21일 경과한 날부터, 그리고 종이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될 때부터, 전자 문서는 아까 보셨다시피 컴퓨터 파일이 등록이 될 때부터,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이 등록이 된 때부터. 자, 그리고 공고 문서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줘서 법규 문서는 20일이 경과되고 공고 문서는 5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민원 문서는 접수 처리한 경우에 당해 민원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접수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문서의 구성입니다. 우리가 공문서를 구성을 하는 공문서에 대한 구성인데요. 자, 기한문 및 시행문은 두문, 본문, 결문으로 나누어져서 각각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여기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가장 먼저 두문은요, 행정기관명과 수신자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 행정기관명은 문서의 중앙에 기재를 하고요. 자, 수신자는요, 수신자가 많을 경우에는 수신자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작성을 하고 별도로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은 제목, 내용, 그리고 내용에 해당하는 붙임 부분이 되겠죠. 일반적인 문서의 형태와 거의 유사하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결문에는 발신명, 그리고 기한 검토 협조 결제권자, 그리고 시행 접수가 포함이 됩니다. 자, 이때에 시행 접수에는 시행 기획과와 접수 기획과를 포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그리고 전자우편이나 공개 구분까지가 결문에 포함이 되는 내용들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문서의 규격을 지켜서 여러분들이 공문서를 만드시게 되는 거고요. 자, 이때 용지에 대한 규정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뭐 A4 용지를 사용을 하고 백색 용지 사용을 하겠죠.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용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백은 위, 왼쪽, 오른쪽에 대한 여백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한글 문서를 열게 되면은 크게 변경이 없는 한 이런 식의 여백이 아마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글자 색깔은 검은색 또는 푸른색으로. 그리고 특별한 표시가 있을 경우에만 다른 색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공문서의 표기 방법에서 글자는 뭐 일반적으로는 한글로 작성을 합니다. 하지만 괄호 안에 한자나 혹은 기타 외국어를 쓸 수가 있고요. 자, 맞춤법에 따라서 가로로 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당연히 기록을 하겠죠. 자, 이때 날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형태가 기본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간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로 지금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점 그리고 세미콜론을 찍어서 구분을 짓는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금액은 자,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한글로 기재를 해서 변조의 위험을 막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로고는 자, 행정기관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어떤 로고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공문서에서 항목 구분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 첫 번째 항목,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왼쪽에서 여섯 칸 띄운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위 항목보다 두 칸씩 들여쓰기 해서 쓰시면 되겠죠. 뭐,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먼저 1, 2, 3, 4, 가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문서마다 여러분들이 다른 형태를 지정하실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형식을 지켜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공문서가 모두 끝난 다음에 끝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 먼저, 기본적으로 본문이 끝났을 때에는 끝나는 지점에서 두 칸. 우리가 한글에서는요, 한 글자를 두 칸으로 주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 지점에서도 두 칸을 띄워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끝나는 지점에서 두 칸을 띄우고 끝이라고 표시합니다. 자, 첨부물이 있을 때에는, 끝에 한자 역시 두 칸을 띄우고, 역시 끝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붙임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 즉 끝에 닿았을 때에는 다음 줄에 왼쪽에서부터 한자를 띄우고 끝을 표시합니다. 즉, 모두가 동일한 그러한 그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표의 기재 사항이 서식 마지막 칸까지 작성되는 경우에는 서식 칸 밖에 다음 줄에 왼쪽 기본선에서 한자. 그리고 중간에 기재 사항이 끝났을 때에는 역시 마지막 자의 다음 칸에 이하 빈 칸을 표시를 합니다. 자, 이때는 끝 표시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표의 중간에 기재 사항이 없고 마지막 칸에 기입된 경우는 어때요? 빈 칸에 붙임표를 기입하고 표 왼쪽 아래 끝 표시한다. 그리고 서식 마지막 칸까지 작성되는 경우에는 다음 줄의 왼쪽 기본선에서 끝 표시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문서가 끝난 지점과 동일하게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문서에 있어서의 면 표시입니다. 면 같은 경우에는요, 문서별 면 표시는 중앙 하단에, 철 단위 면 표시는 우측 하단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서를 수정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문서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수 있도록 삭제 또는 수정하는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긋고, 자, 원래 그 우리가 글자를 알수 있도록 글자를 두 선을 긋고, 그리고 삭제 또는 수정한 자가 그곳에 서명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문서를 보일 수 있도록 보존을 하고 나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삭제, 수정할 경우에는요, 문서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글자 수를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해서 공문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문서를 수정할 때에 반드시 도장이나 날인을 필요로 합니다. 자, 시행문 수정은요,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를 표시하고 관인 날인 하고요. 자, 그리고 전자문서를 수정하는 것은 수정한 내용대로 재작성한다. 그래서 수정 전에 문서는 기한자, 검토자, 결재권자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존을 하고, 그렇게 전자문서는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서의 기한 부분입니다. 자, 기한은요, 일단은,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논의된 사항을 지정된 서식에 맞게 작성하는 것을 우리가 기한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반 기한, 그리고 전자문서 기한,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일반 기한은 뭐 기본적으로 하나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해진 기한 용지에 문서를 작성을 하고요. 자, 전자문서의 일괄 기한 같은 경우에는 전자문서 내용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각 기관의 기한을 동시에 일괄하여 기한한다. 그리고 공동 기한은요, 두곳 이상의 행정기관으로부터 결재를 받는 경우. 자, 그리고 수정 기한은 수신한 문서와 다른 색깔의 글자로 수정 또는 기입하는 방법으로 기한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서식에 의한 기한은요, 특정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는 기한문을 따로 작성하지 않고 간이 결재를 찍어서 기한문으로 사용을 한다 라고 하는 이 기한문의 종류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서의 결재 부분입니다. 결재 같은 경우에는 자, 서명이나 전자문서 서명, 전자 이미지 혹은 행정 전자 서명 같은 경우에 문서로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시고요. 자, 선람, 정결, 대결, 사후보호에 보시면 되는데 먼저 선람은 뭐 일반적인 결재 형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정결은요,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합니다. 대결은 결재권자가 부재중일 경우에 또는 긴급할 경우에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결재를 하는 경우죠. 자, 그리고 사후보고는요. 자,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 사후에 결재권자에게 보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역시 간략하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서의 간이는요. 두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중요 문서의 앞장의 뒷면과 뒷장의 앞면에 걸쳐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도장이나 이런 것들 찍는 행위를 얘기를 하죠. 자, 간인 대상 문서는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 장을 겹쳐서 문서를 간인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관인은요, 관인의 종류는 청인 그리고 직인으로 나뉘어 놨는데요. 이런 관인을 찍는 위치는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문자가 인형의 가운데 오도록 찍으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는 빨간색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출력하여 시행을 하거나 또는 팩스를 통해서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뭐 검정색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관인은 말 그대로 전자문서의 작성 기간과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 방식을 이용해서 관인 생성키로 생성한 정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자 이미지 관인은요, 관인의 인형을 이런 그 전자적인 장치의 이미지 형태로 입력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작성된 공문서는요, 문서를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록물 등록 대장에 등록하는 것을 우리가 문서의 등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생산 등록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문서는 기관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단계로 문서의 효력을 바라는 절차를 우리가 문서의 시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서의 발송은 뭐 처리과에서 발송하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발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이 문서는요, 원본 보존하고 복사해서 발송한다라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자세한 내용들을 묻는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다라는 점에서 다음 중에서 뭐 옳은 것이라든지 틀린 것,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내용들 중에서 눈에 익혀 놓으시면 시험 문제 푸시는 데는 이 부분은 아마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문서의 접수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업무 편람부터 보도록 하죠. 자, 업무 편람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업무를 우리가 표준화하고 전문화될 수 있도록 작성해 놓은 지침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행정 편람 그리고 직무 편람이 있죠. 행정 편람은 업무 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침 그리고 기준 지식을 제공하는 업무 지도서 또는 업무 참고서가 되겠고, 직무 편람은 부서별로 그 업무에 대한 것들에 업무에 대한 것들을 참고해 놓은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업무협조 요청은
협조 문서가 처리 기간 내에 도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협조 기간에 대해서 5일 이상의 처리 기간을 부여해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협조 촉구를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협조 문서가 두 가지가 지금 보이는데요. 이두 가지 외에 촉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지정협조와 그리고 수시협조가 있겠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겠고요. 자, 그리고 사무관리의 원칙. 뭐, 역시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 양식의 표준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서 같은 경우에는 용지 규격이라든지 또는 장부와 전표, 그리고 일반 문서 양식의 표준화가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문서 처리 역시, 어떠한 순서대로 문서를 분류할 것이며, 분류 번호나 혹은 체계, 관리 방법도 역시 표준화가 필요하겠고요. 자, 문서 발송이나 접수나 수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서 취급도 역시 표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의 보존과 이관, 폐기 등에 관한 표준화도 다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 공문서들의 관리를 하는 절차는요. 자, 순서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분류, 그리고 편철, 그리고 보관, 그리고 보존, 이관, 폐기의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기록물 관리에 대한 규정들은 공문서가 다 가지고 있는데, 뭐 보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기간 1년, 3년, 5년, 10년, 20년 또는 연구, 준연구의 7종으로 분류를 해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 과정이 보존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이관을 하고 폐기를 하는 이런 순서로 기록물을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서식 같은 경우에는요. 자, 먼저 서식의 승인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으로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서식의 승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서식 설계에 관련한 원칙이 나와 있는데요. 역시 여러분들 공문서를 만들 때의 원칙과 거의 유사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서식 설계의 원칙까지 보시게 되면은 이 공문서에 관련된 부분들이 다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 공문서 같은 경우에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우신 점이 없는데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시기 전에 이 공문서 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시거나 또는 기존 그 기출 문제를 통해서 지금 한번 쭉 보셨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통해서 보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교정부와 공문서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